조금이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이고, 얘기 들었어요. 걱정이 많으시겠네. 무승기 형 요 앞에 잠깐 나갔는데 뭐 시원한 것 좀 대접해 드려. 속도 답답하실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가셔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피해자 쪽하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그쪽 요구는 간단해요. 망가뜨린 차를 고쳐놓으란 거니까. 워낙에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서 문제지만. 합의를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뭐 재수가 없앴느냐 어쨌느냐 하는 건 다 핑계고, 어쨌든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니까. 오빠,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너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면 전화로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전화로 얘기하면 네가 안 들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려고? 엄마, 상황 아시면 당장 전세금 빼자고 하실 거야. 나 우리랑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살 수 없어. 그건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뭐 감옥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오빠! 오빠 분명히 말했다.